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썸머 1탄 한국마스터 보시고 연습 좀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썸머 레슨 제2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전공자지만 곡을 배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레슨을 받고 반복적으로 선생님한테 지적질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은 곧 제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원하시는 한국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봤는데도 아 정말 어렵고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아나요? 여러분 너무 실력이 늘어서 여러분들의 썸머 치는 영상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할지 어떻게 합니까? 화이팅! 그럼 오늘의 썸머2 영상 열심히 따라해보시고 우리 함께 썸머 한번 정복해봅시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페지오. 그지? 네. 알페지오가 뭐지? 따라라. 따라라. 저기 이렇게. 나름 음악 공부하신 분이 누가 알페지오가 뭐야 그럼 이럴 거야? 따라라. 한 음식 풀어서. 풀어서 하는 거 분산. 네. 분산하오. 네. 어 그런 용어를 좀 쓰자고. 분산하오. 푸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 동시 치는 건데 꼬부랑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굴리는 거지. 밑에서부터 굴리는 거예요. 굴리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네, 이렇게 손목으로 약간 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마디지 이게? 18마디. 18마디. 음이 도대체 뭐가 나와? 라. 그 다음 위 이라 또 그 다음에 그거밖에 안 나오지? 낮은 라랑 위에랑 아래랑 이거 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그렇지? 5 1 2 3 5 3 2 1 5 1 2 3 5 3 2 1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손은 똑같은 음 또 조금 어려운 데가 이제 19마디의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인데 하나 둘 셋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걸 쳐봐봐 이걸 쳐봐봐 나오는 거 혹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치 오른손이랑 같이 시작. 여기 맞추면 돼, 그렇지? 스타카토. 스타카토는 여러분 손목에 스냅을 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냅. 음악에서 약간 이거를 줬어. 아, 이걸 뭐라 그러지? 다이나믹. 다이나믹을 줬어. 아주 부드럽게 그냥 이런 소리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바뀌니까 조금 나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약간 다이나믹이 어떻게 되지 악상이? 보다 조금 더 크게 커서 한 메조 폴테나 폴테로 쳐도 괜찮을 것 같지? 한번 해봐 이제. 그리고 아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
여기 멜로디가 뭐야? 일로 와. 멀리 가려고 그래. 여기 멜로디가 뭐야? 이거야? 어느 게 멜로디야? 왼손. 왼손에 어떤 음? 코드가 많잖아. 이게 멜로디야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햇살 어딘가에 딱 비쳤을 때 막 이렇게 반짝 이렇게 막 아 이런 아른아른한 느낌 있잖아. 어? 뭔가 뭐 베일을 썼을고 햇빛이 딱 비쳤을 때 이렇게 투명하진 않지만 아른아른한 이런 하늘하늘한 느낌이 사실 오른손이 오면 좋아. 그렇지 않아요? 최악인 거지 선생님한테는. 하지만 우리는 전공자니까 그걸 아는 거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망하지 마세요. 아름답게 쳐봐봐. 계속 웅장하게 되죠. 이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왼손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30마디 오른손은 어디랑 똑같냐면 9마디랑 똑같아요. 그쵸? 네. 그럼 왼손만 연습해서 붙이면 돼요. 해볼게요. 툭툭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웅장한 분위기를 위해서 페달이 베이스에 들어갑니다. 여기만 예쁘게 치시면 돼요. 마무리는 41마디 네, 여기도 제가 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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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쳤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마무리는 힘차게. 저라면 진짜 멋있게 끝내고 싶으면 이렇게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한 이 양옆으로 돌리기, 이게 뭐냐면 트레몰로라는 거예요. 되게 울림의 효과를 주거든요. 이것보다 너 잘 배웠니 오늘? 피아노 치는 거? 그건 찹스틱 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이제 썸머 완벽하게 마스터 하실 수 있나요? 네, 사실 학생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잘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배우고 싶으신 곡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썸머는 커버로 연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뭐라고 송이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널리 공유 아시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 했어요. 이제 가도 돼요.